네, 자, 계속해서 불쏘 멀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A는 안타깝게 탈락팀이 먼저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A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탈락팀이 당연히 나왔고, 그리고 아쉽겠습니다만은 가장 또 어린 나이 선수가 네. 탈락했다는 좀 비운의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번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 도와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1번 아주 딱 나오는데 간발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참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내년에 더 세져서 와야죠. 빔은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승패는 뭐 어쨌든 그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억울해할 방법도 없고 승복하는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방 배우잖아요. 네. 가장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배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에 가장 많은 실력 향상이 돼서 올 선수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 그 1번 2위인데 1번 1위 팀이 이제 나오죠? 그렇습니다. 눈상이 나오니까 눈상 팬클럽이라는 팀이 남아 있습니다. 눈상 없는 눈상 팬클럽으로 유명하긴 했었는데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룹 이제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B. 네. 자, 그럼 그룹 B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자, 그룹 B는 더 초선화. 바로 이 팀이 베트남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그 서비스가 길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실력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간간히 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모든 지역을 다 지역대표 선발전을 그래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 팀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만 저희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전해드리지를 못해서 저희도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당연히 유저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만한 그런 팀이라 좀 기대됩니다. 네. 네. 뭐 대만 서비스, 베트남 서비스 위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국가 서버에 접속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력은 2주 같지 않은 선수들이 앉아 있겠죠. 네. 아니 레벨업 하고 있어요. 아니 했어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점프권 주지 않는 이상은 레벨업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EU 대표 XD예요. 네. 이게 확실히 외모가 좀 서구권 외모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서구권 외모는 한국인은 아니죠. 어떻게 봐도 모를 수가 없죠. 네. 진짜. 아니 한국인은 헷갈려요. 베트남도 헷갈리고 대만도 헷갈려요. 야 진짜. 작년 이벤트전 때는 그래도 있었잖아요. 네. 뭐 러시아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네, 사우디 선수도 있었고 한데 유럽 쪽에서 오니까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요. 네.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국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이 발달해 있고 네네. 사나이다 그리고 또 이 플레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뭐 좀 그렇죠. 뭐 연습 경기 뭐 이런 얘기 좀 정보 없습니까? 굉장합니다. 뭐 선수들의 실력 자체를 연습하던 선수들 한국 선수들이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이유가 중국보다 현재 더 강하다라는 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벼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빌 레스크와 파모하우 두 선수가 1세트에서 붙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 워낙 불소 자체가 그 동양이 세 보이는 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와 그렇죠. 월체보다도 뭐 이유나 미국 쪽이 잘해줘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그냥 월드 느낌이 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준비 중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2주 만에 물론 뭐 다른 데서 조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유학파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유럽 선수들도 똑같다고 네, 해요. 똑같거든요. 네. 아 우리 지역에 서버가 없는 거 서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제 각각 서비스가 되면서 이렇게 월챔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 쪽도 그렇고 불소의 인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수들이 미리 좀 즐겼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사운드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대기실에 있을 때 선수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점은 글로벌 중계진들이 저희 또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는 네, 글로벌 중계진들이 신났어요. 말 통하는 선수이지. 영어로 말이 통하는 한국어들도 물론 다들 하지만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훨씬 편한
중위진들이기 때문에. 아, 그, 저 중요한 게 이거 뭐 우리한테 얘기할 때 답답했대요?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셋이서 저랑 같이 이제 놀러를 어디 갔었잖아요. 아, 그쵸. 둘이 네. 자꾸 영어를, 둘이 영어를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짜. 번역기라도 이렇게 돌리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음해야 오지. 네. 나중에 딴 데. 안 좋은 단어가 들릴 때마다 혹시 싶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또, 또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 온, 예, 또 관계자분들, 분들도 계시잖아요. 같이 뭐 이야기도 하는 거 보니까는, 또 재밌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쵸, 글로벌도요. 네, 월체 한번 뭐 자세히 좀, 저 글로벌 캐스터들이 잘해야 돼요. 네. 여러 국가, 여러 쪽에서. 출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처음으로 첫 출전하는 국가들의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 진짜 생각보다 센 게 아니라 진짜 세다. 진짜 세다. 네. 이게 지역 대표 선발전에서부터 드러났었고요. 그랬었죠. 한국에 왔을 때 검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실전에서 어떻게 녹여줄 거냐.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유럽은요. 네. 베트남 진짜 아예 정보가 없어서 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름 정도밖에 모르죠? 이름 정도밖에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데서는 많이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거 정도. 네. 명이 XDDDD. 네. 조금 더 초승과 네. 선택된 예전에 제가 레슬링 듣기 할 때 이런 이름의 레슬러가 있었는데. 뭐 닉네임이었겠죠? 닉네임이죠. 일단 레슬링하면 뭐 언더테이커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나는데. 축발 시절에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맞습니다. 예, 예. XDDD 아침만 부탁해야 돼. 그 재미로 보죠, 사실. 예. XDDD 같은 경우는 아마 이모티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네. 묻는 표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만큼 좀 밝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사운드 분이 좀 체크가 좀 덜 끝나서 네.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베트남도 오고 네. 이유도 오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월팀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내년에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제 월챔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 일단 선수들의 실력만 전 세계가 비슷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뭐 동북아에서 그냥 아시아권에서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네. 나 준비됐네요. 네, 가요. 네. 1세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과 이유의 대결입니다. 유럽 대표 선발전을 봤을 때는 저 빌이라는 선수가 심상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아마도 예상으로는 이 선수가 혹시라도 에이스까지 가게 된다면 네.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같이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었던 선수거든요. 베트남 선수의 실력도 평범하진 않습니다. 네. 흡공에서 이어지는 흡기를 풀어내기도 했고요. 네. 흡수. 그래서 다음 공격 연계 행위동 저항 서로 전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도 사실 바닥에 지뢰가 깔려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해줬고요. 지금 날아드는 이거 수리검을 저항한 것도 네. 굉장히 좋았고 빌 선수가 확실히 실력은 조금 더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좀 차이가 납니다. 체력상 네, 네. 탈출기도 다 빠졌고 암살자가 위기에 몰리긴 했어요. 터트렸는데 또다시 저항 떴고요. 이렇게 되면 은신 벗겨졌을 때 다시 한번 네. 흑공의 기회를 잡아갈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자, 편하게 공격을 타이밍, 이 타이밍에서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네. 아, 좀 더 네,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은신을 빨리 풀긴 했는데 네. 암살자는 한숨 돌리면서 좀 천천히 운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경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다운에서 이어지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범줄. 눈치 보죠. 거리 보죠. 풍덕으로 거리 제대로 됐고요. 탈출기 계속 참 네. 굉장히 인내심 좋아요. 빌 선수도 사실은 상대방이 좀 강력하게 나오면 움츠러들 필요가 움츠러들 법도 한데 네, 그런 플레이를 공개배기의 연계만으로도 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기 바로 진짜 바로 써야죠. 일단 1단 산 거예요. 1단. 간신히 살긴 했는데 이후에 경기를 풀어갈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간 봅니다. 세팅.
거미줄 아직 안 왔죠. 네. 근데 이게 한 번만 걸렸을 때 이게 돌진기 한번 찍히면 끝이거든요. 흑공도 있고 오염되기도 네. 있고 있는 거 많아요. 오 나나도 위치 아 띄웠어요. 고압자 뜨면.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돌진기로 결국에는 3대 이상 넣고 띄운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돌진기 한번 박히면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네. 네. 오 그래도 저는 네. 베트남의 이 플레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기대 이상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게 좀 더 미안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 아까 전에 있었던 그 A조 경기보다 현재 수준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선수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제 또 각 지역에서 또 SD는 뭐 유럽 2위입니다만 네. 유럽 2위도 전환되니까요. 유럽 대표 선발전 정말 대박이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풍독술 쓰는 척 하다가 네. 지금 또 진철래도 던져보고요. 그거 네. 피하고요. 결국은 돌진기랑 이 흡공을 가지고 있는 링검사의 공격 찬스를 얼마나 많이 차단하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찍히고 나서 바로 띄우고 마무리. 안정적이었죠. 네. 네. 공격의 그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게 링검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스타트 기분 좋게 잡아가는 유럽이고요. 네. 두 번째 싱글 한번 더 볼까요? 베트남 암살 검사. 네. 검사가 나오는 게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소환사를 의외로 내보내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 주술사를 꺼내왔다라는 네. 거. 재밌게 됐어요. 일단 베트남 입장에서는 일단 1대1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만.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됩니다. 네. 도쿠오기 선수와 알제 뷰르크. 확실히 해외 선수들은 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운영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 전략 싸움의 폭에 좀 적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비슷하니까 안 보이는데 나중에 중국이나 한국과 만났을 때 이게 큰 단점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어느 정도의 그 직업군들을 보고 손열태 같은 경우에는 뭐든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선수의 능력이니까요. 말끔적으로 1세명 G 방식되면서 2개 3개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되겠냐 하나도 어려운데 네. 하나만 진짜 중요 파야 되는 거 아니었는데 이건 진짜 카운터가 나오면서 지난 왕패전도 그런 것들이 보였고요. 알빈 비오르크 선수 그리고 도쿠오기 소환사 딱 하나가 그 잘해보니까 딱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베트남 특히 처음 보이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환이기 때문에 대주술전 할만하다는 부분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네 원점을 돌려놓고서 세계에서 한번 승부 내봐야겠죠. 베트남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칭을 쭉쭉 달아내야 될 텐데 가능할지 가겠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였습니다. 경기 쇼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공전에서 뭔가 내미는 건 일단 주술사가 될 텐데 그 공격을 막아내느냐. 그럼 저돌 쪽을 달려주네요. 확실히 스타일이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경계배기 같은 것들로 선공권을 가져가보려고 할 텐데 네.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A조에서 나왔었던 경기들도 상대방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단 해바라기를 쏘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먼저 뜨기 시작했고 시간 내고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한 방 대주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이거 바로 바뀌어지고 이거 한 번 툭 건드려지면 경기 끝나고 이겼어요. 내려가죠. 아니 그냥 뭐 상성이고 뭐가 없이 그냥 두드려 패다 끝나는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너무 손쉽게 경기가 좋았어요. 이 네. 아무래도 그 베트남 상대적인 한 겁니다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사실 주술사 같은 경우가 전 세계가 거의 뭐 비슷한 타이밍 때 업데이트가 됐다던가 막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체감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플레이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고개까지 끄덕끄덕 네. 뭐 할 만한데 초반에 공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 명령을 던졌는데 이게 얻어 걸렸고 데미지를 대량으로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탈출기를 썼는데 은신이 바로 벗겨졌어요. 네. 진압을 통해서 은신을 벗겨냈기 때문에 공격이 또 들어갔죠. 시간의 불을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사실 뭐 가장 강력한 콤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뭐 강탈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일반적인 상태 이상 스킬만으로도 그냥 경기가 마무리가 돼버렸었던 네. 이거는 베트남 선수의 좀 긴장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쪽에 서 있는 그 서동우 선수 우리 옹치판으로 네. 네. 얘네도 이렇게 시작했나 봐 네.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지만 여기가 16강을 하는 여러 뭐 8강과는 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누가 좀 한국과 어우러지나 이런 것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서구권의 국가들이 세 팀을 내보내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올해 또 성적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태그는 어떨지. 권사 그리고 린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주술 입장에서는 올려만 줘. 이거 올려만 줘거든요. 올려줬을 때 주술이 나와서 공중기 호바로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받아치는 베트남도 꽤나 좀 수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조합이라서 아마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에어번 이거 누가 토스해지면 그냥 우르르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공중에 띄우면 일단 호바 들어가면 주술 쌀 데미지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안톤 일손 권사입니다. 유럽은 그냥 링검사, 주술사, 권사 이렇게 딱 하나씩만 갖고 왔네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권사를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유럽 팀이 또 오래 살면 권사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네. 특징은 소환이 좀 많이 있죠. 지역들마다 소환도 꽤나 인기가 많이 있고 기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저 월챔버만 비율이 높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 경기는 좀 많지 않습니다만 선수들도 거의 들어온 것 같네요. 자, 태그. 네, 준비됐네요. 베트남과 2회 대결입니다. 2회 이기면 그냥 바로 승대전 진출이에요. 경기 함께 보시죠. 경기 시작됩니다. 태그예요. 주술사를 선봉으로 내보낸다라는 게 또 의외라면 의외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권사가 나올 거로 봤거든요. 네. 네. 권사가 나와주고 스탠딩 쓰면서 주술로 계속 그 스탠딩을 연장시켜주네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목을 메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아이고 이거 좀 아팠죠. 바로 세이브. 그래서 광속으로 세이브가 네. 나와서 잘 구해줬습니다. 세이브의 판단이라든가 스피드는 꽤 빠른 편이긴 합니다.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 몸에 파란 빛이 돌고 있었는데 아마 추지발산 버프를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세이브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지금 이미 암살자 들어갔어야 돼요. 네. 이런 기회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콤보 회방 잘 놔줘. 네. 이 센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이브. 나와줘야죠. 나와줘야죠. 전문이에요. 이거죠. 딱 밟을 수 있나요? 못 밟죠. 네. 사망했습니다. 암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을 오히려 스탠딩을 세워놓고 주술로만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세이브를 나온 선수 혹은 그러니까 어쨌든 난입을 나온 선수와 함께 공중기를 같이 쓴다. 네. 한국하고 뭐 공수가 좀 반대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거거든요. 소환해줘야죠. 조합상으로 봤을 때에는 베트남이 두 번의 위기에서 구해줄 그 저항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권사의 플레이가 굉장히 또 깔끔하네요. 네. 상대방 견제까지도. 자, 이거 근데 아무리 누르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툭탁 하면은 지금 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권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있는 상황. 이거 끝났어요. 마무리. 안톤 닐슨. 유럽 선수들 너무 굉장히 네. 강한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예, 이거 계속 돌려봐. 발목 강타를 열심히 때렸어요. 예. 이거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또 돌려. 반피. 거기에 다운 계속 연장 시켜주고요. 예. 이거는. 야, 이 선수 안 나와서 그렇지. 와, 이거는 일부러 안 나왔나요? 김수환한테 배웠나요? 예. 권모? 아니면 김영준가요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여자친구를 못 생겨서 그렇지 김영주가 싸움은 잘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권사가 그렇죠. 권사가 들어가고 나서 나온 선수가 이게 빌레스크 선수. 네. 이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잖아요. 싱글에서의 승리를 가져다주기도 했고요. 이게 팀원이라는 게 한 명의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깨 되게 그어버리면 되죠. 팀의 밸런스가 유로. 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완벽한 승리죠. 예, 초반에는 그 주술이, 그 다음에는 권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 왜 빠지는 거야? 권사가. 네. 너무도 원사이드 했고 사실 경기 전체를 봤을 때 베트남이 그 아까 전에 물론 이제 뭐 소환사가 때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서는 단 한 번의 이득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분위기조차 아예 가져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유는 원사이드한 경기를 했었고 모두가 봤을 때 아 이유는 잘하는구나 싶은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잘한다는 게 잘하네요. 네. 1대1에서는 자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실력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표시될 수가 있는데 태그 매치에서의 완성도, 호흡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 유럽의 XDDD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네. 태그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마스터가. 그렇습니다. 4만 3명인데 그 마음 맞추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플레이를 상대방의 난입을 읽어내는 플레이라던가 아군끼리의 공격에 합을 맞추는 모든 것들이 확실히 유럽 쪽이 완성도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유럽 XDDD 말고 이제 베젠텐션 이 팀이 1위거든요. 1등 팀. 지금 이게 2위 팀의 경기인 겁니다. 이게 2위 팀이고 베젠텐션이 더 잘해요. 저희가 그 대표 선발전을 봐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네. 그 정도에서 팀들이 유럽에 아직까지 퍼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한국 선수들도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지역 대표들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이길까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유럽을 일단 어떻게 밟고 올라갈 거냐. 1차 뭐 중보를 일단은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막 포스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보가 지금 일단은 유럽에 대단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비조 두 번째 경기 일본 눈상팬클럽과 북미의 가디언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